어, 주차장도 되게 넓은데. 오, 진짜 주차장이 우리 집만 한데. 수영장도 있고, 우와! 아, 같이 있구나! 우와! 우와, 너무 예쁘다! 우와! 이거 아마 건축은 언제 내지 우리도 한번 물어볼게. 내 생각에는 한 90년도 정도? 그래서 부엌에서 여기 바로 밖에서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딱 공간이 딱 마련되어 있고. 아, 그럼 파티오로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? 그렇지. 어, 정원 정원 이제 바로. 그린 오피스. 그래, 딱 너무 마음에 든다. 근데 여기는 이제 거실인거지. 근데 여름에 와가지고 잠깐 쓰는데 새도 안 내고. 그럼 이제 저기 정원으로 할까? 수영장 옆에 있던 정원으로. 아, 이렇게 정원이 바로바로 다 연결되는 게 너무 좋다. 나가서. 그럼 이런 가구들도 다 포함인 거야? 그건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맨들레 인크로스 좀 떠들래 뭐 옆에 와. 주실 분들이 올라와. 아, 뭐 얘기 해볼 수 있을 거래. 그런데 우선은 그것까지는 확실히 있는 모르는데요. 그러면 뭐 굉장히 감당하는 그런 고가도는 사실 없거든. 의자나 이런 게 너무 예쁜 것 같아. 빈티지 느낌 나게 이제 새로 칠한 거지. 약간 플라스틱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. 좀 여전한 그런 느낌? 어. 이 화장실. 화장실 너무 귀여워. 우와! 타일 너무 귀여워. 방 되게 많네? 그러니까. 방도 너무 느낌이 좋다. 가족들이니까 뭐 할머니, 할아버지, 형제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집을 지은 게 보니까 어,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여름에 보내는 거야. 대가족이구나. 그렇지, 대가족이거든. 그럼 여름 별장 같은 거네. 그러니까 여기 와는 애들만 쓸 수 있는 그 방이 이제 세 개를 다 모아는 거지. 그러니까 방이 세 개 있으니까 화장실도 이제 두 개로. 아. 이거 다 대리석이네? 어? 다 대리석이야. 맞다. 여기 되는 건 또 스윗, 베스티도, 이만요. 와우. 우와. 이렇게 해서는 밖에 이렇게 보이는 건 거지. 여기는 약간 호텔 방 같지 않냐? 그러니까. 여기는 이제 밖에서 테라스 같은 데서 이제 식사도 많으니까 이런 공간들이 많아. 갤러리 같은 식으로. 그냥 들어와서 바로 살 수 어, 있을 정도의. 어, 내가 사고 싶어. 내가 사. 어, 과연. 이제 어디 호텔 방 같아. 여기 이제 대낮 중심으로 해서. 여기 이제 또 약간 방이. 방이 뭐 되게 많네. 그러니까 이제 애들 다 밑에서 재우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2층에서 조용히 자는 거지. 이제 화장실, 욕실. 방이 5개, 욕실이 5개라고? 그렇지. 밑에 아래층에 애들 쓰게 하는 방 5개, 양쪽으로 해서 수위시대. 이제 화장실 잘리고. 오, 예쁘다. 아니, 여기가 입구가 더 예쁜 것 같아. 응? 네, 들어오세요. 네. 이 집은 또 가격은 똑같아. 아, 그래? 어, 저기는 만약에 막아도 수영장이 딸리고 그러는데. 한국이요. 사람들이 안 온다, 짓지만. 여기 거실이 조금 더 작고. 아, 저 여기 진짜 있나?
뭔가 그 성주 성주 성주의 그림 그러니까 무슨 성주의 그림 같은 거 있고 주방 귀엽다. 주방에 바로 항상 이렇게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계시죠? 스페 굉장히 스페인식인 거야. 그러니까 여름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남쪽 지방들은 거의 다 집에 이래 부엌하고 이렇게 밖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우리 부엌하고 그 식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타인 장식하는 것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도 그렇지만 약간 무슬림 무슬만의 그런 이슬람의 그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. 원래 그쪽에서 발전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. 그래서 특히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 이제 되게 많이 발전돼 있고 집에 많이 사용했지. 여름 별장이어서 뭔가 이 주방은 조금 작구나. 여기 좀 작은데 아기자기하고 여기는 가구 같은 데서 여기서 나는 이 테이블 마음에 드네. 그치? 옛날 타일을 이렇게 만드는 이거는 좀 이럴 것 같아. 그리고 탁구 쳐도 되겠어. 여기 이제 방 이내에 하나가 더 다른 데보다. 여기 방 하나 또 따로 있고 여기 나오면 이제 여기는 완전 바다가 더 훨씬 잘 보이네. 휴양지 온 것 같은 느낌이야? 그러네요. 우리 동네인데? 우와, 여기 바다가 바로 보이네. 바다도 보이고 여기 전망이 진짜 여기 앞에 있더라 더 좋다. 그러니까 테라스도 있고 더 귀여운 느낌이 있네. 더 아기자기하고 책 읽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햇살 맞으면서 더 있기에 좋은 바로 잠옷 입고 이거 사고 싶은 거 아니야? 가는 거? 파자마 입고 로망 아니야 이거. 집이? 이렇게 보는 뷰 자체가 되게 예뻐. 그런. 사람의 그런 사는 냄새, 그 사람의 취향 같은 게 느껴지지. 그런 집이 되는 것 같아. 그래? 여기 화장실이야? 화장실인데 빛이 너무 잘 들어온다 그쪽에. 이렇게 복도로 된 집 좋은 것 같아. 밖에서 보면 되게 그냥 크게 보이는데 안에서 보면 되게 공간을 작게 작게 잘 늘려가지고 집 여기 너무 예쁘고 모던하고 좋은데 가격이 비쌀 것 같아. 가격이 얼마 정도 해? 집이 정말 매력적이긴 한데 가격이 좀 비싸잖아. 그럼 이 주변에서 좀 저렴한 가격대 집도 혹시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. 이 집은 지금 면적 자체도 굉장히 크고 옛날에는 작은 것보다 여기 스페인에 다른 그런 시골 마을보다 되게 집값이 비싸가지고 그렇기도 한데 우리가 관심 있으면 산안토니라고 알타쿠에서 제일 높은 지대야. 거기 개인 집들이 되게 좋은 게 많은데 거기 난 집들을 보여드릴게요. Muchas gracias. For you. Is Fran de Mesa. Wow. This is for you. You are a musician. Wow. Thank you so much. You Thank you so much. You are so handsome and musician. Gracias. Gracias.
러시아 잘해요. 안녕. See you soon. Bye. Thank you so much.